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채널에 업로드 되는 음악들은 굉장히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채널은 베트남에 수많은 음악 관련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바이브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채널은 제가 좋아하는 나이트 바이브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막 심지어 그랬죠? 막 여기 업로드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베트남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제가 막 너무 극찬을 했던 아티스트들이었는데, 바로 채널이 트럼탐방 니알라오 하이와이, 아 이거 이름이 길어가지고 항상 한글로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이 채널에 새로운 음악이 업로드가 되었는데 며칠 전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이 플레이보이 칼이랑 지미 응요엔 이 두 아티스트가 협업한 곡이 새로운 곡이 올라와가지고 무조건 들어봐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제목이 메디방?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게 보니까 Mom is not h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를 좀 해석을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댓글들 내용하고 막 같이 막 번역을 하고 했었는데, 그 자식이 있는 싱글맘과 남자의 어떤 사랑에 대한 뭔가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다루는 곡인 것 같고, 가사나 이런 느낌들이 현실적인 느낌들도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 저를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정 0시 22분인데 이 곡 듣기에 아주 딱 좋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인트로 너무 좋은데? Ooh. 에코 효과를 입힌 목소리로 노래하니까 더 감미롭다. 오. 대단해요. 특히 이 플레이보이 칼이랑 지미 응요엔, 아 이 사람들은 미친 것 같아. 그 아시죠? 이거는 그냥 바이브로 즐겨야 돼. 아. 막 그런 얘기 같아요. 그 싱글맘의 자식이 되게 아버지가 없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분위기들? 그런 거를 막 설명을 하는 가사인 것 같아. 오우. 오우. 오, 플로우 너무 좋은데. 야. 베트남어로 랩하는 래퍼들 중에 발음 스타일이나 랩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다. 약간 플로라이더 옛날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야.
야, 이거 바이올린인가 첼로 소리인가요? 와, 이게 인트로부터 굉장히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 와, 미쳤다. 근데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의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이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이 플레이보이 카리나 지미 응류 이런 사람들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얘기했잖아, 베트남 힙합 막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돋보이는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유튜브에만 봐도 알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보니까 진짜 되게 엄청난 실력자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나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의 뭐 얼굴이나 이런 거를 뭐 공연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궁금함이 진짜 큰 거죠. 아니 뭐 가사를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100%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바이브로 이 가사를 표현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예, 네, 알아요, 알아요. 사실 막 힙합 랩 가사들, 미국 랩 가사들 보면 워낙 거기는 오픈 릴레이션십이다 보니까 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보니까 뭔가 싱글맘인 여성들도 굉장히 많고 막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막 전 남편, 전 와이프 막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그 써내려가는 막 현실적인 힙합 랩 가사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도 있는 느낌에서 좀 저는 접근해서 이 가사와 이 바이브를 접하니까 인터내셔널한 느낌도 많이 나고, 이 플레이보이 카레이 지미 응류의 이 사람들이 만드는 곡이나 느낌들이 특유의 무드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좋단 말이지. 다른 베트남 아티스트들 사이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좀 어안이 벙벙해지는 음악을 듣고 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재능은 진짜, 저는 이런 재능 가진 사람들 처음 봤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